김정은이라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며 아양을 떠는 이른바 남한의 정권 홍위병 같은 친북 대학생 단체 대진년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가자 무슨 축제나 만난 듯 환호하는 모습에서 일부 남한 젊은이들의 비뚤어진 초상을 보는 것 같다. 이들 대진년 무리들은 단식으로 의식을 잃고 응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와 황교안이 실려갔다 축제다 응급실 경축이요 하며 길거리에서 춤까지 췄다니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만일 황교안이 아니고 그들의 부모가 자식들과 의견이 안 맞아 다투다가 부모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갈 때도 축제라며 환호하면서 실려가는 응급차를 향해 춤을 출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적 관점에서는 불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적 도덕 관념에서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연장자에 대한 불경은 호로 자식쯤으로 낙인 찍히겠지만 그와 같은 도덕관을 이들에게 피력한다면 고리타분한 꼰대쯤으로 비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도덕관은 바로 나이 어린 김정은의 겸손함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대진년 무리들은 그런 김정은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남한 답방에 목을 매자 2019년 대진년 신년투쟁 방향서를 통해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메시지까지 전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면 차라리 무리지어서 북한으로 이주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더욱 한심한 것은 2019년 대진년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해 9월 남북정전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고 하지만은 주한미군으로 인해 평화정책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주한미 대사 관저까지 과감하게 침입하는 용감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대남 공격용 핵무기 개발과 방사포 발사 등 잇따른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 바싹 내리고 깽깽 소리조차 못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겁먹은 강아지인지 아니면은 북한의 대남 선전부 소속 애완견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들이 존경하고 동경하는 독재자와 땅을 두고서도 풍요로운 남한에 발붙이며 남한을 혐오하고 북한을 칭송하는 것은 비겁한 이중적인 삶이다. 차라리 북한으로 이주해서 그것에서 김정은의 애완견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다.